여기랑 뭐 여기 좀 보고 좀 가면 안 돼요? 아,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얼마나 어렵는지 알지? 갔어. 여자 갔어. 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 사이드 스윙.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토로만 할 거예요. 1번은 놓고 집어. 2번 이거예요. 1번 이거예요. 1번이 발가락으로 하는 거. 그렇죠. 2번이 뒤꿈치로 하는 거. 뒤꿈치로 하는 거.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일 어울려요, 그런 말이. 아니, 근데 시라고 토가 더 짧고 좋네. 제가 노력할게요. 1번이 토로 하는 거. 2번이 힐로 하는 거. 아니죠. 전체 다 힐. 3번이 보세요. 토로 갔다가, 힐로 갔다가, 토로 갔다가, 힐로 오는 거. 토일토일이에요. 3번이 토일토일. 자, 천천히 해보세요. 갔어. 토로 갔다가, 힐로 갔다가, 토로 갔다가, 힐로 갔다가. 다시 사이즈 갈게. 달리. 토로 갔다가, 힐로 갔다가, 토로 갔다가, 힐로 오는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갔어. 토로 갈게, 토로. 퉁. 가서, 토로 가서, 퉁. 이 발이 이렇게 빠지는 원리는 뭐다? 중심축이 피벗을 해서 살짝 튕겨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4번. 자, 그러면 제가 음악 틀어놓고 1, 2, 3,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튕겨주는 그 원리는 1번, 2번에도 다 똑같이 적어도 되는 거다? 어? 아니에요. 그 속도감이에요. 보세요. 자, 1번은 얘를 천천히 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피벗이 빨리 일어나요. 피벗이 더 빨리 일어나요. 이해 됐습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1, 2번은 계속 데리고 가지만, 4번은 피벗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다리가 오히려 자포자 들어옵니다. 이해됐습니까? 1번을 빨리 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얘 돌리면은요, 이 다리는 오던 게 빠질 거 아닙니까? 작용 반작용. 그렇죠. 마지막에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고 이것만 없다 뿐인 거죠. 그렇죠.